2021년 4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고등학생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방법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1시간 안전교육을 이수를 한 후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장례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과시험 치기 전에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부분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간혹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험장이 있으니 문의 후 찾아가세요. 또한 주의할 한 가지는 실시간 접수 및 응시를 하는 학과 시험을 제외하고 안전교육과 기능시험은 시험장별로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125cc 배기량 이하의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에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 오토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은 125cc 이하의 오토 기어 바이크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기어 바이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동차 면허와는 상관없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자, 원동기 굴절 코스 통과 요령을 설명드릴 텐데 원동기는 가장 중요한 게 요 스로틀을 얼만큼 조절을 잘 하느냐인데 자, 키를 돌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로 시동 버튼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2단으로 하는 게 좀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에 1단으로 돼 있다면 요 앞에 기어 레버를 앞에 거를 눌러서 2단으로 바꾸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로틀은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힘을 가볍게 쥐고 천천히 당기다 보면 이 반응하는 지점이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당기다가 반응을 하면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당겼다가 풀고 당겼다 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 조절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당기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잠깐 기본 조작과 궤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추천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연습 방법으로 처음에는 절대 두 다리를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양발을 내려놓고 자 궤적부터 연습을 할 때 자 속도 스로틀 천천히 당기다 고정 자 이때 바깥쪽으로 오다가 커브에서는 이 스로틀을 더 이상 당기지 말고 풀세요. 풀면은 그냥 오던 속도로 이렇게 돌면 됩니다. 자 목표 지점을 멀리 미리 보고 도착을 하면 다시 당기는 거예요. 자 처음엔 천천히 합니다. 당기다가 커브에서 손을 놓고 그대로 오던 속도로 돌고 다시 하나 둘 천천히 당기고 고정 하다가 원하는 속도가 되면 놓고 멀리 보고 자 도착을 하면서 당깁니다. 자 이걸 조금씩 빨리 하다 보면 이제 오른발 자 왼쪽으로 돌 때는 오른발만 올리시고 자 이제 속도를 조금씩 올리셔야 돼요. 자 당기다가 놓고 돌고 당기고 당기다가 놓고 멀리 보고 돌고 당기고 놓고 보고 돌고 당기고 놓고 보고 돌고 당기고 자 이게 된다 싶으면은 자 이때 중요한 게 왼발을 마찬가지 너무 막 빨리 올리려고 세우면 안 됩니다. 바로 왼발을 올리지 마시고 이때 중요한 게 왼발을 빨리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연습 그대로 속도만 점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